안녕하세요. 딸내 아드나 약초입니다. 오늘도 깜스이랑 산에 왔어요. 오늘은 이제 그 자리공을 보러 왔어요. 미국 자리공. 여기 이제 우리 집 뒤에거든요. 찔레 꽃도 다 이렇게 활짝 폈어요. 우리 깜순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 엄청 좋아해요. 지금 이제 밖에 나왔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여기는 산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깜순이랑 같이 와야 돼요. 여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찔레 꽃이 한참 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 산에 이제 자리공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머위, 자연산 머위도 있고요. 나물로 먹기는 이제 좀 잎사귀 다 컸고요. 배를 이제 요거 해서 이제 볶음 해 먹으면 참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시골에는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리공, 요거 자리공이에요. 두릅이 이렇게 컸어요. 사람이 따지 않아갖고 두릅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두릅 나물인데 이렇게 큰 거예요. 두릅 있잖아요, 지금 안 따갖고. 둥글레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 둥글레가 지금 여기 이제 산돼지가 많이 오거든요. 산돼지가 이제 판 흔적이에요, 이게. 둥글레 캐먹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둥글레를 캐먹고 여기 보게 되면 돼지 감자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산돼지가 여기 많이 내려오거든요. 산돼지가 내려와서 여기서 둥글레를 캐먹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칡도 있잖아요, 칡. 칡뿌리도 캐먹고 돼지 감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돼지 감자예요. 돼지 감자, 이 돼지 감자도 엄청 좋아해요. 예. 그래서 난 돼지 감자라고 왜 하는가 했더니 산돼지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 감자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돼지 감자를 이거 돼지들이 딱 일고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돼지 감자를 캐 먹으려면 돼지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깜순이가 따라다녀야 돼요. 여기 돼지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깜순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요거 이제 돼지 감자잖아요. 돼지 감자. 이 너머로다 해서 이제 저기 보시게 되면 막 까죽나무도 그냥 다 커버렸지, 그냥. 벌써 여기 지금 얼마나 오래됐으면 벌써 버드나무가 와서 자랐어요. 여기 땅두릅이거든요, 땅두릅. 독할, 예, 독할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옛날에 이제 먹으려고 심은 거겠지만 이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장단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장단지가 이제 대나무도 많이 심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지가 이렇게 옛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쌀떡도 그대로 있잖아요. 요거 이제 까죽나무, 까죽나무인데 이거 안 따 먹어갖고 까죽이 커버린 거예요. 이게 참가죽이거든요. 캐먹었잖아요. 돼지감자 다 캐먹었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와서 다 캐먹은 거예요 벌써. 여기 지금 칡서부터 다 캐먹었잖아요 돼지감자를. 이 산에는 벌써 취나물이 이렇게 큰 거예요. 취나물도 뜯지 않으니까 이게 컸잖아요. 이 미국 자리공은 제가 이제 꺾어 갖고 와서 끓는 물에 이제 데쳐 갖고 독을 제거한 다음에 나물로 무쳐 먹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미국 자리공이라고 하죠. 자리공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전서부터 알았는데 예전에는 이거 못 먹는 건 줄 알았죠. 어릴 때 열매를 따먹던 건 생각이 나거든. 포도송이같이 왜 까맣게 주렁주렁 달리는 게 그 자리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독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뿌리를 먹게 되면 이제 중추신경 마비를 시켜갖고 상당히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도라지자를 캐먹게 되면 중독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국 자리공은 이제 생태 결환종이라서 이제 제거 대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미국 자리공은 옛날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장롱나물이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여기 장롱나물 보이죠? 이런 나물로 지금 섭취하면 딱 좋아요. 근데 이 섭취할 때는요, 이 대가 여기 연한 데 있죠? 이렇게 딱 잡아가고 연한 데 꺾으면 돼요. 이렇게 보고 여기 연한 데 있죠? 연한 데 여기 꺾으면 되는 거예요. 좀 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꼭 작은 걸 할 필요 없어요. 아직 뭐 어린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아직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것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꺾어도 돼요. 이렇게 꺾어도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자리공 옆에 보게 되면 대가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년생이기 때문에 작년태예요. 이제 생태 교란식물로 정해져 있거든요. 기화식물도 예전에 들어왔겠죠. 이 산에서 저희 사는 동네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해요. 여기 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 산이 워낙 좋아요. 산이 워낙 깊고 워낙 좋아갖고 이런 식물들이 자란다고 해서 큰 피해를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나물로 충분히 뜯어다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나물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식물로서는 이제 뭐 좋지 않다고 이제 뭐 너무 번식력이 좋아갖고 다른 식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연한 부분만 이렇게 자르면 돼요. 연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이제 데쳤다가 이제 물에 헹궜 울궜다가 이제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와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번식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뭐 이게 번식력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번식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삶아갖고 이제 여기 쪽쪽 찢어갖고 이제 담궈놓는 거예요. 이렇게 반 딱 갈라갖고. 옛날 어른들은 배가 고파갖고 이런 것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 이거는 몇 개만 꺾어도 엄청나게 많아. 요건 저 삶아갖고 우려내갖고 물에. 내일은 못 먹고. 이거 물 갈아줘서 지금? 자주 갈아줘야 돼. 물 자주 갈아준다고? 시금치 맛 같기도 하고. 나는 근데 맛이 독특하더라. 향이 독특한 향이 나더라고. 아 그래? 나는 향이 나는 걸 좋아하잖아. 느끼는 게 다르니까. 나는 나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랬어? 소금. 이거 대가 붉은 걸 삶을 때는 밑둥처럼 밑둥부터 이렇게. 대가 고치기 먹네. 이거 조금 있다가. 나 굵은데 물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 안 적어. 내가 대공부터 넣어서 그래. 키가 길어서 작아 보이지? 얼마 안 되잖아, 그치? 응. 그 산돼지 돌아다니는데 이게 많더라고. 어 무서워. 산돼지가 엄청 파놨어, 여기. 이거 지금 막 끓잖아. 눌러봐갖고 이렇게 여기를 만져봐갖고 이게 쏙 들어가. 그러면 다 된 거요. 대궁이 굽다 보니까 삶는 시간이 좀 걸려. 한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왜 깔르는 게? 더 잘 우러나라고. 아, 물이 잘 우러나라고 그렇게 쪼개는 주는구나. 최대한 쪼개주는구나. 먼저 이래갖고 오늘 저녁에 내일까지 안절하게 먹기 위해서 내일까지 우려내야 돼. 내일까지? 물 자주 갈아주고. 한 이틀 담그는 게? 수시로 갈아줘야 돼. 그래야지 동물이.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안전한 게 최고로 좋으니까. 그럼. 한 이틀 이상 담그는 게 좋겠네. 그냥 바로 숭늉버프하고 바로 먹었다는 소리야. 그렇지, 바로 먹어.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제 우려내면 돼. 됐어. 이게 이제 물에 담그는 게 담그는 거. 이렇게 담궈내갖고. 다 된 거네? 다 된 거. 물을 얼마나 갈아줬었나? 물 여러 번 갈아줬어. 아주 여러 번. 여러 번? 색깔이 예쁘진 않아. 이틀 동안 울었네 완전히. 많이 우려낸 거라고? 마늘, 파, 들기름. 조카님이 주신 거. 깨소금. 하고. 깨소금. 조선 간장. 국물 줬어. 주물락 해야지 맛있다고 엄마가 그러대. 어 고소한 냄새. 내가 먼저 먹어봐야 돼. 맛있네. 맛있지. 아린 맛은 없네. 아린 맛은 없지. 한 이틀. 약간 좀... 약간 그렇긴 하다. 약간 그. 맛있어.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따 밥 비워서 맛있게 먹어. 알았어.